박건상 기자를 연결할 텐데요. 저희가 네. 혹시 놓친 소식은 없는지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자, 박건상 기자 오늘 바다로 출근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서핑의 성지 그 인구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일 오후인데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핑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바닷물에 좀 잠깐 놀았습니다. 네. 아니 그 박 기자님은 지금 뭐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냥 저 바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살짝 탔는데 보드의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살짝 바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예. 주셨는데 예. 그냥 발 담그고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저의 최선입니다. 물고기가. 아니 원래 서핑을 좀 예. 즐겨요? 아, 제 옷만 서퍼복을 입었는데 도저히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저는 안 되겠고요. 예. 네, 잠깐 물고기가 몸에 타가지고. 예. 아, 물고기가 타군요. 예, 아, 네. 물이 깨끗하니까. 네. 물고기. 자, 그 뭐 다른 소식도 네. 좀 전해주세요. 또 다른 소식.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인구 해변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양리단길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저곳이 죽도고요. 저 죽도 그 지나서가 죽도해변 그리고 그 옆에 동산해변까지 해서 죽도해변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 좀 셀럽들이 많이들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걸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무열, 그 윤승아 씨 부부가 이곳에 이미 정착을 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우 전혜빈 씨도 별장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매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 그리고 셀럽들이 살고 싶고 그리고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양양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요. 다음 주부터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제 플라이 강원을 타고 이제 항공권을 가지고 이제 소지하고 있으시면요. 관내 관광지 할인 혜택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건 생생한 팁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옷 갈아입으시나요? 좀 이따가요. 알겠습니다. 수영 좀 하실 것 같아요. 물 좀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렇게까지 셀럽들이 사랑하는 곳이라면 이거 기업에서도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워낙 그 대기업들은 그런 서핑 마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만 오픈해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가봤더니 뭐 대기업 아웃도어 브랜드라든가 또 최근에는 그 한 호텔 체인에서 대규모 숙박시설 지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 역시 서핑 산업이 이렇게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원래 이곳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런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도 같거든요. 아, 저희 아까 박건성 기자가 왜 계속 저기 있나 많이들 의아하실 텐데 예, 혹시 저 부작용은 없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리단길을 둘러싼 혹시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게 저기 죽도 그리고 그 옆이 바로 그 모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리조트인데요. 그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곳 죽도만 하더라도 이 죽도 인근에 이런 생활용 숙박 시설이 3년 내에 이제 세 군데가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객실만 해도 1,100개가 넘는 객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성수기 전인데도 저도 오늘 차를 대기 위해서 좀 많이 좀 헤맸었는데 성수기 때는 뭐 주차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곳이 사실 물이 부족한 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물 부족 현상도 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아, 여러 문제가 또 있네요. 네.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저 박건상 기자가 좀 나서서 지역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동해바다가 그리우실 때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